서륜 사람들이요? 어떻게, 얼마나 때렸는데요? 뭐, 생명에 지장 없을 겁니다. 경미한 자상하고 골절 정도. 잘하셨어. 그 사람들이 형사 고발하면 어쩌려고? 한국은 합의할 수 있잖아요. 그렇다고 지금 경찰서로 들어와요? 여기가 호텔인가? 어? 여기가 제일 안전한 거 아닌가? 지금 사람 패놓고 안전 찾아요? 저 지금 불법 체류자입니다. 비자 취소됐어요. 취소요? 강제 추방이죠. 왜요, 갑자기? 설마 그 서륜이 우리가 TH5 내부 고발자 찾고 다닌다는 거 눈치챈 거예요? 내가 얘기했는데? 에? 제안을 한 거죠. TH5 모른 척 해줄 테니까 아버지 의문사 진실을 밝혀달라고. 미치겠네 진짜. 지금 누구한테요? 서륜 안주인 이화정 이사장한테. 그럼 왜 마음대로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어요? 협상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지 이 양반아. 선배, 행사 곧 시작하는데. 그래 가자. 알았어. 나 행사 끝나고 올 때까지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요.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. 이중엽 씨, 여기 딱 그 자리 그대로 돌아다니지 말고.